안녕하세요. 리 핸즈 스튜디오의 공학소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카메라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 지금 녹화 중에 있고요. 바로 롤라이 클래식입니다. 롤라이 클래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가 일반적인 롤라이 35와 다르게 좀 더 하드한 케이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핸드 스트랩 부분은 잠깐 탈거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봐야 잘 보이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롤라이 35 클래식이라고 쓰여 있고요. 보통 롤라이 35의 하이엔드 제품들은 이렇게 한정판으로 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드 저머니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롤라이 35 오리지널 거의 초기 모델만 독일에서 생산을 했고 한정판이랑 특별 제작된 것만 독일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싱가포르 생산인데 이 제품은 롤라이 35 클래식 한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많이 생산돼서 한정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냥 하이엔드 롤라이 35 중에서 고급형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롤라이 35와 다르게 기존 롤라이 35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 일반적인 롤라이 35와 롤라이 35 클래식은 조금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유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일반적인 롤라이 35 그리고 왼쪽에는 롤라이 35 클래식, 오른쪽에는 롤라이 35T 테사 모델입니다. 이 동일한 조나 렌즈 가지고 있는 거는 롤라이 35S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고급스러운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롤라이 35 클래식은 일단은 제가 이제 렌즈 필터가 되어있는데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자세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그 Made in Germany by 롤라이 써져 있고요. 초점 거리는 40mm 그리고 최대 개방 조리개는 f2.8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나 렌즈가 테사 렌즈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좀 그 최대 개방이 3.5랑 2.8은 한 스탑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 렌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자는 이 조나 렌즈가 컬러 필름 사진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고 테사는 그 흑백 필름에 좀 더 진득한 색감을 보여준다 하는데 사실 필름도 진짜 현상 하는 게 아니라 필름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후보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라이 35 대비해서 다른 점은 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플래시 핫슈라고 나왔죠. 핫슈 단자가 이거는 상단에 있고 일반적인 롤라이 35는 이렇게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 재질 자체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라 약간 뭔가 티타늄 색감이 나요. 실제 티타늄 소재도 썼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티타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티타늄 색상의 무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셔터 버튼이 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탈 실버 색깔이고요. 이거는 살짝 금 색깔이 되어 있죠. 왠지 이 도금의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카메라도 거의 3, 40년이 됐는데 이 도금이 벗겨진 제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롤라이 35 클래식도 제가 한 20, 30대 이상을 봐왔는데도 이 금장이 벗겨진 거는 단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렌즈 수납 버튼이 이 가운데 이 버튼이 있고요. 이것도 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면에 보통 롤라이 35는 이제 볼코나이트로 되어 있는데 인조 가죽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롤라이 35 클래식의 요 라인은 그냥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다운 남성적인 디자인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강인하고 단단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판에도 보면은 가죽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무슨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이는 그 필름 홀더까지 있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렌즈는 당연히 경통 내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렌즈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하면 딸깍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가 딸깍 나죠. 그러면 렌즈가 이제 고정이 된 상태고요. 목축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트는 녹색으로 음각이 되어 있고 미터는 하얀색으로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약 0.8m에서 6m, 그리고 그 이유는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조리 계재방. F2008부터 F22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렌즈의 ISO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은 ISO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5부터 1600까지. 보통은 100, 200, 400, 800, 포트라 800까지 있으니까 보통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본인이 필름을 현상할 때 증감 가감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뭐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ISO 설정은 필름 내부에서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거를 관장하지는 않고, 이 노출계 이 빨간색 숟가락 모양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설정값만 바뀌는 것이지, 내부적인 메커니즘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시 왼쪽으로 보면은 그 셔터 스피드 설정하는 거고요. 뻘브부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5분의 1, 30분의 1부터 해가지고 500분의 1초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500분의 1초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셔터 스피드이고요. 5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하고, 이거는 현재 필름이 컬러 네가티브냐, 컬러 슬라이드,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흑백 필름을 사용하는지 사용자가 알수 있는 그냥 그 지시하는 레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ISO는 이 숟가락이라도 변동이 되지만 얘는 전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 없고요. 그냥 표기만 해, 사용자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시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것 그래서 이 수동 필름의 정수이지 않을까. 초점도 수동, 조리개도 수동, 셔터 스피드도 수동. 단 하나 편의 기능은 노출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CDSR 센서가 있어서 이거를 측광해서 표시되고요. 안에는 LR44나 옛날에 그 동전 수은 건전지 사용하는데요. 저는 LR44 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은 건전지라고 이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로 요즘에 다 알카라인으로 바뀌었거든요. LR44도 알카라인 그 수은 건전지형 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필름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필름을 다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리와인딩 해서 이걸 돌리면 필름이 수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빼면 되는 그 구조고요. 요거는 이 밑에 판을 열어서 필름을 꺼내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장례로 몇 장은 이 영상 뒤에 붙여드릴 건데,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나를 촬영해 볼게요. 어떤 걸 촬영하는 게 좋고, 이 카메라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그 풀샷으로 안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요거를 요 정도에다 놓고, 이 카메라는 제가 최대 개방으로 하고 0.8m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현재 노출 조건이 한 60분의 1초, 30분의 1초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시하는 게 되니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초점은 다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최대한 0.8m를 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수납하려면 바로는 안 돼요. 한번 와인딩을 해야지만 렌즈 수납이 되는데, 억지로 이거 수납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이 카메라가 망가지니까요. 이 렌즈 수납은 반드시 와인딩 한 번은 이렇게 끝까지 하고서요. 이 수납 버튼을 아래로 내리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롤라이 35 클래식에 필름을 넣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렌즈를 앞으로 빼고요. 그리고 뒤에 버튼을 눌러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올려놓으세요. 렌즈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필름이 새 거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도 돼요. 손으로 돌리면은 이 화살표가 여기 보이죠?
화살표 있는 대로 이걸 핑금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필름을 쭉 잡아 당겨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공셔터를 날리면서 이 와인딩을 해줍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필름을 잡아주는 이 양쪽의 가이드 그 기어가 필름의 이 외곽에 있는 이 점으로 뚫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결국에는 이 잡아주는 부분이 필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어가 이 필름 면을 잘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공셔터 한번 날려주고요. 이렇게 잘 잡아줬다면은 이 뒤에 있는 이제 커버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판 뚜껑에 안전장치를 걸어주고요. 그러면 와인딩이 끝났어요. 지금 보는데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1이 표시될까지 공셔터를 날려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보통 세 번을 해놓고 쓰고요. 지금 1번, 첫 번째 카운트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촬영하면 이제 필름이 찍히는 겁니다. 필름을 다시 뺄 때는 이거를 안으로 올려줘요. 이 레버를 다 안으로 올려주고, 뒤에 있는 이 레버를 올려줘서, 이쪽에 이빨 보이죠? 이 이빨에 이게 딱 맞물리게 해준 다음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준 다음에는, 이 다시 안전장치를 위로 올려서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다 촬영된 필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롤라이 35 필름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라이 35 중에서 가장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서도 가격 대비 괜찮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롤라이 35 클래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렌즈도 소나 렌즈여가지고 굉장히 영롱해요. 테사 렌즈랑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 롤라이 35 클래식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랑 제가 이제 수리하고 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장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